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한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불평 원망하는 자의 비극 오늘 네 번째입니다. 원망은 저주를 낳는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는 얘기예요. 믿어도 거듭나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도 원망은 저주를 낳는다. 거듭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원망하는 자녀는 망한다 이거. 아멘. 자, 원망은 저주를 낳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주기로 약속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거기를 정탐을 하래요.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족장을 한 사람씩 뽑으래요. 12지파 가운데 우두머리 하나씩을 뽑으래요. 거기를 탐자로 보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대표가 갔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갔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해, 갔다 와서. 왜냐하면 지파 전체가 흔들려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대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우두머리래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당시 지파를 인도하는 이 두령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이 목사들이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므엘,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아, 이게 유명한 사람 나왔네. 갈렙.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을 갈렙. 아멘. 아멘. 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나민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나왔습니다.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참 이름도 참 다양하다.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구엘이니. 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야, 왜 우리 이름이 없지? 왜 우리 이름이 없지? 성경에 이름 하나가 기록된 게 얼마나 참.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라,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의 어떤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그 땅이 어떠한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모든 이 동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토지의 후박,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수목의 유목, 수목이 얼마나 있는지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익을 즈음이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막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대와 달나가 있었대. 아낙 자손. 키가요. 키가 우리 일반인의 그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 하여튼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 볼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이 에스골은 송이란 뜻이에요. 송이.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 보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그러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예,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랍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네 잠잠하게 시켰대. 잠잠하게 만들었대요. 백성을 잠잠케 하고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나머지 10명이에요 여호수아를 빼고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안 좋게 얘기했대요 안 좋게 얘기했다 이거 안 좋게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아주 평가를 안 좋게 했다 이거예요.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 신장 키가 컸다 이거 우리보다 컸다 그래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겁먹었겠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열 정탐꾼의 이 열 지파의 두령인 우두머리인 이 열 명의 정탐꾼들이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지금 바짝 긴장했어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대로 말해요. 믿음대로. 근데 열 명은요 악평을 쏟아내면서 거길 왜 가냐. 축사를 왜 안 해? 뭐하러 그렇게까지 믿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니? 달란주점 운영하면 어떻다고? 술 좀 팔면 어떻다고? 나팔수 목사 아니면 장사하는 것도 뭐라고? 제가 술집 오픈해놓고 저를 부르면요. 제가 술병 다 깨버립니다. 다 가지고 해서 다라에다가 다 깨가지고 다 부을 거예요. 다 깨가지고. 아, 깰 것도 없다. 병 따가지고 다 부을 거예요. 그 목사님 뭐 하세요? 버리래요. 문 닫아야지 뭐. 왜 그렇게까지 믿냐. 가나안 땅을 뭐하러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이 사는 그 동네를 그 지역을 왜 들어가냐. 하나님 말씀은 가지 않는데 그렇죠? 자, 온 회중이 14장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대요. 거길 왜 가냐고. 우두머리가 겁을 먹으니까 밥을 먹어. 목사 하나가 변절되면요, 성도가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선민이며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냐면요. 그들이 세례받았대요. 친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아내. 분명히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연합됐대. 근데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아, 네. 나파스 목사가 성경적으로 건면하면, 여기 못 다니겠구만, 정말, 어? 왜 사사건건 그 뭐라 그러시고 말이야, 지금. 김집사가 들어봤어. 나파스 목사 아니면 수집하지 말라고. 뭐, 뭐, 그런 목사가 다 있어. 아, 하면 하는 거지. 야, 김집사, 야, 이것도 하지 말래. 뒤에서 원망해. 주식도 하지 말래. 원망해. 불평해. 좋은 일이 없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하는데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인생이 풀 수 없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대.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관여가 있, 내 인생에 무슨 이득이 되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칼에 방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잘한다, 잘해. 아니 실컷 아들의 목숨을 건져서 살려놨더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려고 십자가에 아들까지 목숨을 바쳤는데 한 번도 그냥 안 한 겁니다. 적당히 예수님도 되는데 그러면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들이 바뀌었는데 죄랑 적당히 타협해도 된대. 아니죠, 그렇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답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백성들의 죄 앞에서 그게 자기 죄인 줄 알고 엎드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아멘. 아멘.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세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여긴 왔어요. 전 못 가. 시간이 없어서요? 비싸서? 거의 다 줬어요, 경비를. 왜 안 가니? 못 가지. 어떻게 이 심정으로 가나 이거예요. 그렇게 한가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더 불쌍한 자꾸 알려지니까 유명세랑 떠나서 자꾸 사람들이 소문을 내니까 더 연락이 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래요.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래요. 아멘.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 누나가 달란주 좀 한다고.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제 설교를 안 지르고 그대로 올린다니까. 우리 누나 큰일 났네. 달란주잖아요. 제가 막아라 했어요. 누나 망해야 돼.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 이거 그때 올라갑니다. 안산에 제일 유명한 곳이 다녀요. 내 성도가 달라주려고 하는 것도 몰라요.
내 성도가 달란 짓을 하는 것도 몰라. 알고도 넘어가면 그만둬야 그 교회 문 닫아야지. 알고도 내버려둬요? 목사가 아니지. 목사가 아니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래요. 만약 우리가 진짜 삶 가운데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면 우리 신자가 안 해요. 못 간다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생각을 해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서로 어지러우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못 간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서.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라니까. 제가 축사하면서 제가 성령을 사랑했더니 밥이네. 귀신을 내 무서워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 축사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귀신한테요 완전히 제압당해가지고 저를 찾아본지 몰라. 주요. 왜 그런 거 당해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주요. 성령을 모르면 귀신한테 망신만.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누구냐?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이나 넘어가면 다행이지. 들어가서 꼬꾸라트려. 그럼 그게 망신을 떠나서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거냐고요. 목사가 귀신한테 제압을 당해. 짓눌려. 창피하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돌로 치려 할 때 돌로. 와, 야 용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연합군이라고 용감하게 외쳐. 많은 목사님들이 참 겁을 상실했어. 하나님을 모르나 봐. 한 번은 영원한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 드는 자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들 죽이니까. 주여.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나?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은요, 울어요, 울어.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병 나은 사람도 있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지셔요. 그러고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 어떤 결과를 받을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마워하면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웃고 헤어져야지. 망나니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애도 아닌데 어떻게 소리 없이 사라지나? 매번 목숨을 걸어. 막 11시, 12시 막 늦게까지 축사하면요 집에 언제 가냐. 애들도 기다리는데 집사람도 힘들고 제 육신은요 계속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끝없이 여러분들 부둥켜 안고 가는데 말도 없이 떠나.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밖에 안 되나. 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대요. 이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시기 전에 되면요, 정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에 칼에 죽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도 막 아프리카, 특히 이제 이슬람교가 퍼져 있는 국가에서는요, 선교사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목베임 당하고 지금도요 엄청나게 죽어가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가. 그런 데는 안 가요. 안 가. 가면 죽거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열이 살고요, 백이 살아.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방향해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야,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할 때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자 같으면요, 잘하셨습니다. 당장 내리치세요. 네, 우리 희망이도 그런가 봐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너와 길을 터디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인애가 많은 걸 알아요. 인애가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이 고백이 왜 나왔냐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거든. 40년을 동안 다녔거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일꾼으로 써요. 그러니까 바울의 은혜의 은혜가 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국성이가 은혜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구성.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야, 모세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대요.
나를 온전히 쫓아서 이제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이요, 이 원망하는 소리 있지 않아요?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어떠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한대요. 아, 재수 없어. 재수 없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감사를 줘요. 이런 죽일 집사가 있나? 당신이 죽어. 당신이 죽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냥 뭐 기독교 뭐 카페나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가도 댓글이 그냥 서로 막 싸우고 막 비난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와, 나를 원망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다. 아멘. 그런데요, 신학에 들어와서 이 20세 이상의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이 성인들을 이 10명의 이 두령을 따랐던 그 두령과 그 두령과 함께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도 내 안식에 못 들어간대.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도 직진 길로 가까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까운 길을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같이 광야에서 다 망합니다. 시간을 줬는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서신서에 하나도 내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원망은요, 원망은 저주를 낳아요. 거듭난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90% 이상이 귀신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망, 불평, 원망, 낙심, 낙담, 나이가 상처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나를 공격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6개월, 1년, 2년 넘어갈수록요 귀신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막 온갖 병이 걸리고 막 난리가 아니야. 야고보서 5장 9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이요. 야고보서 5장 9절 봅니다. 5장 9절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전후입니다. 376페이지 전후요.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이요. 국소리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멘. 거듭난 형제들아, 영생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래.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거야. 아멘. 이 심판은요, 지옥을 말해요.
심판은 지옥을 말해. 원망하는 자는 멸망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가는 자야. 나가는 길로 가는 거야. 한 번에 또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부터 10번 이상 기회를 그렇게 끝없이 줬는데도 그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 끝없이 용서하지 끝없이. 근데 계속 대적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대적하는 것은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더러 떠난 자도 있어요. 그걸 아셔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믿는 자들은 다 얘기인데 그들은 성령이 없대. 그 제가 이상하다. 서신은 믿는 자를 쓴 건데 왜 성령이 없다 그러지? 떠났으니까. 원망하지 말래. 그래야 심판을 면할 거예요. 우리 하나스만교회 식구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 서로 원망하지 마. 네.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참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또 그래 이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든 남든 우리가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들어서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 섰으니까 복 있잖아요. 아멘. 한 번 믿으면 그날 간다는 목회자 어떻게 같아요. 그대로 그냥 다 죽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또 꼭 WC에 가입이 돼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뭐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